성남에서 가장 가까운 광주 직동 IC 3분 거리에 방 6개 타입의 숲세권 전원주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늑한 집 문유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성남, 서울 방향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광주시 목동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목동은 성남시청에서 차량 15분 거리로 성남과 가장 가까운 동네 중 한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보실 현장은 쾌적한 숲세권 전원마을 내에 자리해 있습니다. 총 11세대 중 벌써 2세대는 분양 완료되었고 이어서 2세대를 오픈하였습니다. 오늘은 필로티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 6개 타입을 보여드릴 텐데요. 대지 크기는 도로를 제외한 알당으로 84평, 실내 면적 86평을 사용하는 대형 평수의 집이고요. 분양가격은 9억 9천만 원입니다. 기반시설은 단지 내 통합형 LPG와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으로 설치돼서 아파트처럼 편리하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성남이나 서울로 이동이 수월한 직동 IC가 차량 7분 거리에 있어서 현재도 많은 분들이 출퇴근 도로로 이용하고 계시고요. 더불어서 2023년에는 차량 3분 거리에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라 교통 호재도 반영된 현장입니다. 쾌적한 숲세권에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방 6개로 대가족도 거주 가능한 집 찾으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집 소개 시작합니다. 자, 외부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11세대가 들어오는 단지형 전원주택이고요. 평지로 이루어져서 다니시기 아주 편리합니다. 현재 4채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제 오른편에 있는 2채는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2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2채는 벙커 주차장과 또 필로티 주차 세대 이렇게 각각 한 세대씩 있으니까 오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안쪽에 있는 필로티 세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가시죠. 단지 내 도로가 굉장히 넓죠. 여기는 차 2세대가 한꺼번에 다녀도 충분할 만큼 아주 넓은 단지 내 도로를 자랑하고 있고요. 쾌적해서 다니시기 아주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오버헤드 도어가 설치되는 벙커 주차장 건물이 있고 제 옆으로 오늘 안내해드릴 필로티 세대 주차장이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건물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컬러가 다른 롱브릭 타일과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굉장히 모던하고 현대식 건물로 좀 보이죠. 오늘 보여드릴 세대는 이렇게 필로티 주차 세대를 이용하는데요. 여기 앞쪽으로 우리 집 땅이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 주차 한 대 하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 추가적으로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이기 때문에 차를 안쪽에다 두고도 눈비 맞지 않게 이렇게 위쪽에 지붕 설치가 모두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조금 여유 공간이 있어서 작은 경차도 한 대 두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차량이 많지 않으시다 하면은 안쪽 공간을 좀 충분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안쪽에 보면 수도랑 전기 콘센트 그리고 환기창도 있어서 좀 환기도 수월하게 잘 되고요. 양쪽이 모두 트여 있으니까 주차하기에도 좋고 또 바람도 아주 잘 불어오고요. 울타리 시공되어 있고 옆으로도 좀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어서 여기도 과실수라든지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집에서의 장점이 주차를 하신 후에 안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서 바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안쪽 먼저 보여드리고 저는 또 대문 또 보여드릴게요. 자, 1층에는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 중문 설치도 되어 있고요. 현관 신발장이 잘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바로 옆에 보시면 아주 넓은 공간으로 신발 수납장도 놓을 수 있고 창고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1층은 전기 작업이 안 되어서 조금 어두운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공간이 워낙 널찍하고 층고도 높다 보니까 충분하게 물건 넣으실 수가 있고, 레저용품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수납장 쫙 짜서 물건 수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 방은 꽤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으로는 책상이라든지 또 가구 놓으실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여기 공간도 꽤 널찍하죠. 층고도 높아서 사용하시기가 좋고, 벽면과 천정으로는 실크벽지 마감,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창호도 양쪽에 있으니까 열어두시면 아주 시원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층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문 열고 들어오니까 이제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제 앞쪽에 위치해 있고, 옆으로 또 하나의 넓은 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좀 어두워서 제가 불빛을 밝히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죠. 멀티룸 찾으시거나 또 세대 분리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층고 높고 벽면으로는 모두 실크벽지 마감되어 있고,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 난방까지 모두 되니까 온전한 1층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단 아래 공간은 창고로 활용하실 수 있게 여유 공간이 있어서 물건 넣어두고 이렇게 문으로 탁 닫아두면 깔끔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2층으로 오르는 계단 통해서 위에 거실로 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메인 현관 쪽으로도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주차하신 후에 실내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있지만, 외부 메인 대문도 이렇게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문 열고 들어오면 위쪽으로 오를 수 있는 튼튼한 계단 설치되어 있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평철 난간으로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올라오니까 마당도 있고, 우리 집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도 아주 수월하게 잘 될 것 같고,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옆으로는 이렇게 관리하기 딱 좋은 마당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당이 아주 넓은 곳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집이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바쁜 생활에서 좀 마당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집 찾으신다면 여기도 아주 잘 맞으실 것 같고요. 잔디가 많이 자랐네요. 여기는 관리하기 딱 좋은 사이즈여서 또 소형 반려견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난간 시공되어 있고 네모 반듯한 모습이어서 사용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예쁘게 꽃도 심어서 화단으로 가꾸시기 좋고요. 또 뒤쪽으로도 텃밭 이용할 수 있게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옆으로 보시면 전기 콘센트, 그리고 제 옆으로 수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배수 처리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방화문 안쪽으로는 이렇게 기역자형 신발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발 수납은 3-4인 가족 넣으시기 편리하고요. 또 벽면과 바닥으로는 예쁘게 테라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는 불이 들어오니까 데일리 슈즈 넣기에 좋고, 또 띄움 시공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또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게 벤치형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공간까지도 모두 수납장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옆에 위치한 문 열고 들어가 볼 텐데요. 화이트 프레임이라서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이 들고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거실 주방이 아주 탁 트여 있어서 아주 넓은 실내가 나오는데요. 거실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거실이 꽤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전체 화이트와 아이보리 컬러로 좀 따뜻하면서 아늑한 느낌도 주고요. 공간이 좀 상당히 넓다 보니까 쾌적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정으로 보시면 우물형의 또 실링팬과 매립 조명 잘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LG 제품으로 들어가 있네요. 소파 놓고 TV 놓는 아트홀 자리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다니시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는 창호도 아주 대형 사이즈로 두 군데나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으로는 좀 울퉁불퉁하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모두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실크벽지 마감되어 있는데 쇼파는 4~5인용도 충분하게 놓으실 수가 있겠고요. 옆에 픽스창이 있으니까 앞쪽에 마당까지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집 거실에서는 이렇게 앞쪽에 테라스까지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터닝도 설치가 되어 있고 옆으로는 문 활짝 개방할 수 있게 폴딩도어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번 나가볼까요? 앞쪽에 테라스가 아주 넓게 빠져있진 않지만 상당히 폭이 여유롭게 나와서 여기 테이블이랑 의자, 야외 가구 충분하게 두실 수 있겠습니다. 바닥도 방수 처리되어 있고 안전하게 담도 높이가 꽤 올라와 있죠. 또 앞쪽으로 이렇게 트여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좀 시원하게 바람도 잘 통하고요. 숲세권에 위치한 전원마을이다 보니까 공기도 아주 좋고 새소리, 물소리도 아주 잘 들리는 쾌적한 주택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실에 이어서 주방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거실만큼이나 주방도 아주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서 있는 곳으로 통로 공간인데 여유롭게 충분하게 다니실 수가 있고요. 벽면으로는 인터폰과 보일러 조절기, 컨트롤러 설치가 되어 있죠. 제 앞쪽으로는 식사하실 수 있는 다이닝 공간 겸 이렇게 아일랜드 테이블이 대형 사이즈로 들어와 있습니다. 식탁 자리도 현재 4인 식탁 놓여 있는데 충분하게 6인, 8인까지도 놓으실 수가 있고요. 옆에 아일랜드 테이블도 조명 너무 예쁘죠? 귀엽고 예쁜 조명 들어와 있네요. 앞쪽으로는 아주 대형 사이즈라서 부부가 함께 요리하기, 아닙니다. 아내분은 시계하고 남편분이 요리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아주 널찍한 아일랜드 테이블 들어와 있는데요. 1구 쿡탑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수납장이 여유롭게 있으니까 앞뒤로 수납 충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뒤편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즘 냉장고, 냉동고 아주 세련되게 잘 나오죠? 이렇게 터치가 편리한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까지 기본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위쪽으로는 모두 수납 공간이니까 충분하게 수납 활용 가능하고요. 옆쪽으로도 이렇게 키 큰 장들이 있어서 물건 넣으시기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도 11자 구조로 조리동선 아주 편리하게 나왔습니다. 뒤편으로는 하츠 후드랑 이렇게 3구 쿡탑 이미 들어와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아래쪽 모두 수납 공간으로 충분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식 아일랜드 쪽으로는 이렇게 밥솥자리랑 오븐까지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식기세척기는 따로 제공드리진 않습니다. 입주하셔서 나중에 여기 수납 공간들 많으니까 한쪽에다가 식기세척기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리동선 굉장히 길쭉하게 빠져있고 수전은 들어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도 아주 큼직하게 되어 있죠. 문 열어놓으면 환기 아주 잘 되는 집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리동선도 아주 편리한 구조로 어디서든 들어오기 쉽게 순환 구조네요. 자, 조리 주방 이어서 앞쪽에 또 방도 하나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방은 앞쪽에 정원까지 볼 수 있는 아주 예쁜 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님들 오시거나 또는 가족분들 많으셨을 때 각 층마다 방이 있으니까 사용하시기 아주 편리합니다. 가구 놓기에도 아주 널찍한 사이즈로 배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붙박이장이랑 침대 딱 놓고 앞쪽에 마당까지 충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은 따로 에어컨 설치는 되어 있지 않네요. 벽걸이 에어컨 하나 설치해서 시원하게 보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이 있으니까 바로 옆에 욕실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방 바로 옆에 욕실이 있어서 사용하시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안쪽으로는 레인보우 샤워기 튼튼하게 들어가 있고 환기창도 옆에 준비가 되어 있죠. 벽면으로는 모두 테라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거울이 이렇게 잡으면 편리하게 열리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아래쪽으로는 세면대랑 용변 보실 수 있는 변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 공간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여기는 조금 전 주차하고 바로 실내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방이 두 개나 있었죠. 자, 이제 저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르기 쉽게 이렇게 핸들레일 설치도 되어 있고 벽면에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3층에서는 방 두 개랑 세탁실, 욕실까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올라오자마자 바로 옆에 세탁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약간의 꺾여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여기에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세탁기는 제가 서 있는 곳으로 탁 두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걸레 빨 때는 여기 앞쪽에 수도 하나 더 있으니까 이곳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유 공간이 이쪽에 있으니까 냉장고라든지 또는 가전제품 설치하시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자, 바로 옆으로 안방 마스터룸입니다. 쭉 한번 들어와 보시죠. 안방 들어오니까 굉장히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요. 봤더니 위쪽에 조명이 좀 조도 밸런스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천정이랑 벽면은 벽지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 더 들어와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침대 놓고도 양쪽으로 공간이 남으니까 협탁이나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앞쪽에 테라스 공간 활용하실 수 있지만 이쪽으로도 테이블 하나 놓고 외부 풍경 보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침실에서 바로 테라스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안방 테라스로 나와봤는데 길쭉한 모습이어서 활용도가 아주 좋고요. 또 바닥으로도 배수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아늑한 담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테라스에서는 이렇게 기둥으로 설치되어 있고 지붕에 비 맞지 않게 지붕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계절에 상관없이 안방 테라스 언제든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쪽으로도 뻥뻥 뚫려 있어서 시원하게 바람 잘 들어오고요. 여기는 콘센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벽면에 TV선은 이쪽에 빠져 있으니까 여기에 딱 멋진 TV 하나 놓고 안방 생활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어서 바로 옆에 드레스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간살도를 채택해서 좀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안쪽으로 드레스룸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아주 크지는 않네요. 하지만 한철 옷들 보관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고 기본으로 시스템장 드린다고 합니다. 안쪽으로는 아담하게 욕실이 있습니다. 자, 컴팩트한 사이즈에 아주 알차게 욕실이 꾸며져 있는데요. 욕조 시공되어 있고 샤워는 이쪽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샤워기가 이쪽에 달려 있고요. 제 앞쪽으로는 변기 그리고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변기 앞쪽으로는 이렇게 세면대가 있어서 거울이랑 세면대 사용하시기 좋고요. 옆으로 물건 놓기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실용품 놓고 아래쪽으로는 휴지라든지 또 수건 넣으시기 좋은 장도 짜여 있네요. 자, 다시 밖으로 나가볼게요. 자, 욕실 드레스룸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앞쪽에 그냥 벽면이 아니라 유리블럭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었는데요. 굉장히 좀 멋스럽고 좀 레트로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쪽으로는 인터폰이 있어서 외부 출입, 누가 오셨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안방에 나와서 바로 옆에 방과 욕실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시기 전에 복도 쪽에 또 하나의 테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각 층마다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가 있다는 점도 아주 매력적이고요. 잠깐씩 나가서 바람 쐬시기에 너무나 좋겠죠?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방이 하나 있어서 가족분들 많으시다면 정말 이 집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방에서는 시스템 에어컨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또 환기창도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환기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열어두면 시원하게 바람도 잘 들어오겠죠. 침대 놓고 붙박이장 놓고 사용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방마다 보일러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금 전 2층과 비슷하게 방 바로 옆에 욕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들을 이용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타일이 좀 모던하게 커다란 타일로 모두 들어가 있죠. 그 환기창이랑 레인보우 샤워기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거울 겸용 수건장도 아주 넉넉한 사이즈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은 위생 도구들 동일하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한 층이 더 있다고 하니까 바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제일 탑층 서비스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꽤 공간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바로 옆에 공간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다락 공간인데도 방이 이렇게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으로는 좀 높이가 있으니까 남성분들도 편하게 다니실 수가 있겠고요. 방 사이즈 워낙에 널찍하죠. 여기서 재택근무 하시거나 취미 생활 하시기에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는 조금 깎아지는 면이 있으니까 양쪽에다 수납장을 쫙 짜서 물건 넣어두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뒤쪽에는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도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다 TV 단자까지 다 빼져 있으니까 자그만하게 TV 놓고 이용하시기에도 아주 좋겠고요. 맞은편으로 환기창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다락에서도 난방까지 다 된다는 사실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에서 나오자마자 맞은편에 또 공간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는 추후에 준공 이후에 원하시는 분들께서 화장실 필요하다면 화장실까지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꽤 알차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다락의 거실처럼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벽면으로는 좀 특이하게 타일 시공이 되어 있네요. 타일 되어 있고 여기에 수전까지는 빼드린다고 하니까 입주하셔서 주방 설치 원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락 공간에서도 여유로워서 아이들 놀이방으로 꾸며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또 거실에서 생활하시기도 좋지만 바로 외부 테라스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바람도 시원하니 너무나 좋은 테라스 공간인 것 같습니다. 공간이 꽤 널찍하게 잘 나왔죠. 네모 반듯한 모습이라서 여기서 운동해도 좋을 것 같고, 또는 물놀이장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이랑 첨벙첨벙 뭐 수영하시기에도 즐기기에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주 아늑하게 담까지 높게 올라와 있어서 다른 사람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온전하게 테라스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 부분도 방수 처리되어 있고 배수구도 양쪽으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진정한 숲세권 전원마을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벽면으로는 수도도 되어 있고 전기도 나와 있어서 멋진 루프탑처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광주 목동에 위치한 전원주택 안내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방문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